약 2200여 년 전에 이집트의 왕 프톨레미가 귀중하고도 너무나 참 값진 책들을 수집을 하는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고급한 취미지요. 어느 날 신하에게 물었다고 해요. 지금까지 알려진 훌륭한 책들 다 모았는가? 아닙니다, 폐하. 가장 중요한 책을 그러나 구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유다 나라의 성경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라고 하는 그 소수 민족이 사용하는 그러한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프톨레미 왕이 즉시 유대 나라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지금 성경과 그것을 그리스어로 번역할 수 있는 학자들을 우리 이집트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72명의 학자가 이집트에 모였습니다. 72일 동안 번역 작업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했습니다. 결국 72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완성됐습니다. 요즘은 72인역이라고 그냥 그렇게 말을 해요. 왕을 비롯해서 모두가 이 성경의 내용을 읽으면 읽을수록 야, 정말 세상에서 가장 값지구나, 가장 귀하구나, 가장 훌륭하구나, 이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 왕이 이집트 내에 노예 살이를 하고 있는 약 당시 12만 명의 유대인들을 무조건적으로 왕실의 재정 지원을 통해 가지고 다 자유를 줬다고 합니다. 자유를. 무조건 해방. 그 이유는 이렇게 훌륭한 성경을 가지고 있는 민족은 절대로 노예 따위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이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는 신앙의 일곱 기둥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시작을 합니다. 그중 우리 신앙의 기둥을 이루는 첫 번째로 우리는요, 성경을 다루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왕인 프톨레미가 탐복한 것처럼 성경은 이 세상 그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그 신령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자신을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라고도 말을 해요. 이것은요, 이 자연계에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정말 숨 막힐 듯이 너무나 아름다운 그 대자연의 어마어마한 상황 앞에서 우리는요, 야, 진짜 창조주가 계시는 거 아닐까? 이거 만드신 하나님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신관념을 갖습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막 그냥 천둥이 치고 벼락이 떨어지면서 그냥 하늘을 찢는 것과 같은 그러한 두려운 상황이 되면 누구든지 겁신하면서 야, 이거 하나님 계신 거 아니야, 심판하는 그러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 마음, 신의 존재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수많은 민족과 부족들이 나름의 신들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하지만 다 우상이죠. 진정한 하나님은 아니었던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고 그분을 바르게 섬길 수 있고 그 말씀 따라 바르게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1600년에 걸쳐서 약 40여 명의 기록자들에 의하여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1600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600년 온갖 별의별 사건과 사고가 다 있었을 것이고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있었고 전쟁이 여러분 무수하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또 기록한 40여 명 그 시대와 장소와 노인 형편이 이건 다 다른 것입니다.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참 놀라운 것은 하나의 일관된 아주 그냥 특별한 맥락을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사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구속사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요. 창세기도 그렇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구약 성경 보면 앞으로 이러한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가 구원자가 되실 거야. 신약 성경으로 보면 이제 오신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쭉 하시면서 복음 전하시고 그분의 파송하신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가.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역사를 다 정리하시고 심판하실 자들 심판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상주실 자들 상주시는가. 이것이 이 일맥상통하는 구속사, 이것이 성경의 맥락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정말 서로 다른 성질도 그리고 성격도 성품도 이 기록자들 보면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근데 이러한 동일하고도 일관된 맥락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오늘 보면 16절에 그 해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멘. 즉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40여 명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고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장구한 세월의 흐름과 여러 다른 기록자들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속사라고 하는 완벽한 통일성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성경의 기록자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저자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기자라고 말을 해요. 기록자, 줄여서 기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개념과 자기들의 어떠한 창조를 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들에게 계시를 주셨고 감화 감동을 주셔서 기록을 하게 한 것이기에 그들은 저자가 아니라 기자인 것입니다. 자, 성경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우리의 구원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경 기자들에게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빠짐없이 우리의 구원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필수 불가결한 요소들을 성경에 기록하도록 성령께서 감화 감동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요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그 진정한 가치와 귀중함을 그 보화와 같은 의미를 캐치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보십시오. 이들은요 우리들보다 훨씬 더 성경 연구 많이 합니다. 고대 언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에 이르는 하여튼 모든 문맥까지 문화와 뭐 관습과 이런 거 다 망라해가지고 얼마나 철저하게 성경을 연구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된 계시로 믿지를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세월의 흐름 속에서 인간의 관습과 또한 바람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된 문학작품이다. 그러면서 비평을 하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고 아마존의 고대 부족들이 그냥 구슬치기나 하면서 다이아몬드 가지고 놀았다는 거 아닙니까? 백인 상인들이 와가지고 기절초풍하면서 위스키 한 병 주고 거울 하나 주고 빚 하나 주면서 그거 나랑 바꾸자 박수를 치면서 너무 좋아하면서 그걸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가치를 알지 못하니 그런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고 단지 문학작품으로 비평의 대상으로만 그렇게 쪼개대고 그렇게 비판을 가해야 되니까 그 규정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성경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늘 읽습니다. 성경을 묵상합니다. 성경을 듣습니다. 성경을 암송합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계속 받는 거예요. 평생 읽고 또 읽어도 진리기는커녕 늘 새로운 우물물에서 그냥 시원한 우물을 퍼내는 것과 같이 새로운 진리를 늘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오묘하구나, 신비하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 마음을 가지면서 감탄하면서 성경을 계속 읽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의 기자가 바로 그런 체험을 한 거예요. 103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들을 때에 정말 꿀송이처럼 달고 오묘하고 기쁨이 생기고 정말 신비한 말씀이구나, 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러브레터 준 것이구나, 여러분 이러한 감격과 기쁨 속에 성경을 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너무 귀한 거죠.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토록 귀중한 성경을 중세 가톨릭이 독점을 해버린 거예요. 일반 평신도들은 알지 못하는 라틴어, 그거 그냥 계속 읊조리니까 사제들을 제외하고는요, 이 성경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질 못해요. 여러분, 유럽에 가보면 스테인드 글라스가 굉장히 발전했지 않습니까? 안 가르쳐주고는 그냥 단편적인 그 스테인드 글라스 그림 하나하나를 통해가지고 이런 거 이런 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만 그 정도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평신도들은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게 지옥 가는 건지 천국 가는 건지도 알지도 못하고, 게다가 중세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명하지 않은 것도 이거 하나님 뜻이라고 강변해대면서 그렇게 관철시켜 나가고 이 평신도들을 오도해가는 그러한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 등이 종교개혁을 나서가지고 성경이 진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이것을 밝혀낸 거지요. 다른 말로 하면 사제들의 손에서 성경을 빼앗아서 평신도들의 손에 쥐어준 겁니다. 당신들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깨달아 아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아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냥 주일에 교회 한번 올 때만 그냥 성경 덜렁덜렁 들고 왔다가 또 성경 집에 가서 내려놓고 한 주간에 한 번도 펴보지 않고 그냥 그렇게 늘 반복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어찌 보면 종교개혁 이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작정을 한 게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정말 파고들어 봐야 되겠다. 목사 아들로 태어나고 자라고 성경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들었는데요. 교회에서 자랐는데요.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집중적으로 성경을 파고든 적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6주 동안의 신병 교육 훈련을 받으면서 짬짬이 여기 포켓에 넣어놓았던 그 포켓 성경을, 이건 신약이에요, 계속 읽었습니다. 신병 6주간 동안이니까 개인 시간이 없어요. 언제 읽었는가? 막 연병장에서 훈련하고요, 조교가 이제 5분의 휴식을 줍니다. 5분간 휴식! 그리고 담배 피라는 거예요. 담배 일발 장전!
그렇게 합니다. 그럼 다 앉아가지고 이렇게 엉거주춤하게 앉아가지고는 담배 피면서 저 날아가는 잠자리 보면서 그 철책선 밖으로 날아왔다 갔다 하는 잠자리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잠자리야, 잠자리야. 너는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껏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구나. 제 마음이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5분 동안 저는 그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마태복음부터. 그런데 참 그 시간이요. 그 6주 동안의 그 시간을 이렇게 다 활용을 했더니 6주 마치는 때가 되니까 신약성경을 한번 통독이 끝나게 되더라고요.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여기서도 내가 최선 다해서 성경을 읽어야지. 방법이 없을까? 이등병으로 갔으니 위로는 그냥 고참들이 두루두룩한데 성경 읽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짜낸 방법이 뭐냐면 제 몸 망가뜨리는 거였어요. 불침번 제일 어려운 시간인 새벽 2시에서 4시. 제가 그냥 아주 도맡아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다 너무 좋아해요. 야, 제가 제일 어려운 시간 맞는다니 이게 웬 횡재냐 우리 하면서 다 저한테 오케이 해가지고 맡겼어요. 새벽 2시에서 4시면 만물이 잠을 깊이 빠져들어 있는 고요한 시간입니다. 그때 초소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을 쭉 성경을 읽어나갔습니다. 그리고요, 그 막사 안에 내무반 안에 당직 그 책상이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얄궂게도 당직 책상 위에 썬큰 그 유리가 있어요. 태양빛이 들어올 수 있는 이 직사광선이 한여름에 이 책상에 그대로 그냥 때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 앉아있으면은요, 이 당직번은 아주 쪄 죽는 거예요. 사우나가 그런 사우나가 없는 겁니다. 다 거길 너무 싫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저기 앉아야 되겠다. 저기 그냥 아주 고정으로 붙여주세요. 저기 앉아가지고 그냥 땀 뻘뻘뻘뻘뻘 흘리면서 그러면서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갔어요. 하여튼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을 해가지고 읽었더니 군 제대하는데 성경 12번을 통독을 하게 되더라고요. 성경 12번을. 여러분, 보통 사람이 책 읽는 속도로 우리가 읽으면요, 80시간이면 성경 신구약 한번 통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산을 해보면 한 15분 정도 하루에 할애를 하면 그 짜투리 시간을 내면 1년에 한 번은 무난하게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평생 성경 한번 읽어보지 않은 교인들이요, 수두룩합니다. 여기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수두룩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한 번도 안 읽어봤습니다. 수두룩할 것 같아요. 그러니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없어요. 남이 말해주는 하나님, 남이 말해주는 성경 이야기만 그냥 듣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단이 그냥 접근해 와가지고 헛소리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꼬이면 자기의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없고 말씀에 대한 그 틀이 없으니까 거기 그냥 홀딱 넘어가가지고는 영혼을 노략질 당하는 그러한 비극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영적 게으름과 그 영적 게으름을 통한 성경 진리에 대한 무지가 그 사람의 영혼을 파멸에 이르도록 그렇게 기회를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성경을 함께 통독할 수 있는 통질, 통독의 즐거움, 그리고 함께 말씀 묵상, QT할 수 있는 QT, QT의 즐거움, 이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이제 오픈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좀 작정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번 작정해 보세요. 그리고 함께 해 보세요. 우리 청년교회도 그렇습니다. 여기 청년들도 있는데 바이블 칼리지가 이제 3월 첫째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청년들 함께 하세요. 아프리카 속담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게 성경 읽고 큐티하는 것도요, 혼자 하려고 하다 보면 아무리 결심이 딱 세워졌어도 환경과 상황이 계속 치고 들어오고 변수가 생기면서 이거 놔버리기가 쉽습니다만, 통질 큐질하고 바이블 칼리지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점검해주고 체크해주고 서로 간에 거룩한 경쟁 해나가면서
도전받고 하면 함께 같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지식이 내 안에 확고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시스템을 세워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가 어떻게 성경에 관한 지식을 갖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스인이었어요. 이방인입니다. 할머니와 엄마는 그런데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와 엄마가 보니까 이 디모데의 아빠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이방인이고 헬라인이니까 너무 안타깝고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뿐인 아들 디모데가 보통 남자는 아빠를 닮아가고 여자는 엄마를 닮아가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흐름이 그런 것 같아요. 비슷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 디모데 어린아이도 아빠 닮아가지고 믿음 없이 그냥 세상 죄악과 재미 가운데 빠져 살아가다 지옥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와 엄마가 성경을 부지런히 애타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훈계하고 암송하게 하고 배우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본적인 성경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는데 사도 바울을 딱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놀라운 신비와 비밀을 쫙 설명을 해주니까 아, 이 디모데가 할렐루야 하면서 구원의 감격이 가득 차게 되고 그래가지고는 결국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영적인 아들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자녀나 손주가 있으십니까? 에이, 교회에서 다 해주겠지 뭐.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일주일 168시간 중에 교회에서의 시간은 한 시간입니다. 한 시간. 나머지 167시간은 어디 갑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죄악된 시대사조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교만한 모든 이론들이 또 마귀의 강력한 유혹이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를 막 노도와 같이 밀려와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그 167시간 여러분 내버려 뒀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일주일에 한 시간 교회 나와서 말씀 집중적으로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가지만 나머지 167시간의 자녀들의 삶에서는 부모들이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인도해 나가고 함께 말씀을 읽어 나가고 묵상해 나가고 가르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그렇게 양육해 나갈 때 이 아이들의 신앙이 예수 안에서 딱 세워져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많은 우리 교인들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손잡고 교회 열심히 나왔거든요. 머리가 크고 나서는 교회를 안 나간답니다. 대학 가고 그래서는. 왜 그럴까? 어릴 때는 내가 이 아이들 교회 데리고 다녔는데 왜 그럴까요? 한 시간이거든요. 나머지 167시간이거든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신앙으로, 말씀으로, 성경으로 양육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왕성의 성도님들과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내 것 삼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몇 가지 큰 유익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성경 이 설교 제목과 같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당연한 것이고 자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기 뭐 교훈, 책망, 의로운 바르게함 이런 뭐 하여튼 자질구레한
헬라어 단어들 그리고 의미들 이거 다 설명하자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안 돼요. 그냥 하나를 퉁쳐가지고 이걸 큰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성경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성경의 사람이 되면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쓰임받을 수 있고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주님 앞에 세워져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 법꾸라지라고 하는 말이 있죠. 법꾸라지. 미꾸라지처럼 법을 얼마나 잘 빠져나가는지. 제 아무리 세상법이요, 여러분. 얼개가 쫙 짜져 있다 할지라도 그걸 다 빠져나간다니까요. 못된 짓 다 하고요. 범죄자가 범죄자 아닌 것처럼 활개하고 다닌다니까요. 이게 세상법의 한계가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령 안에 가득 채워지면요, 달라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이 가득 담겨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 성경 말씀이 우리 이 마음에 가득 채워지면 우리 양심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기준이 세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사람은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해지고 선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바이킹들의 후예인 스칸디나비아 쪽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지금 스칸디나비아는 세계에서 제일 잘 살고 가장 사람들이 그 행복을 누리고 있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굉장히 사회가 안정적이고 평화를 누리고. 그런데 그 조상들인 바이킹들이 여러분, 우리가 영화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데서 보면은 여기 막 이렇게 버팔로 뿔 달린 그러한 모자 쓰고 여기 막 방패 둥그런 거 들고 쇠 몽둥이 막 삐죽삐죽 나온 거 그런 거 휘두르면서 막 약탈하고 배 타고 가가지고 양민 죽이고 여자들 뺏어가고 보쌈해가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는 짓이 그거였어요. 깡패들의 나라였습니다. 민족이. 그런데 이 바이킹들에게 사로잡혀간 여자들이 예수 잘 믿는 여자들이었거든요. 우리가 참 피눈물 나는 일을 겪었지만 그래서 보쌈당해서 이 사람들하고 살아가고 있고 아들, 딸 낳아 이렇게 키우고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고 성경의 사람들 되게 하자. 열심히 이 여자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래서 여러분, 그 깡패들의 집단이었던 바이킹의 후예인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이 오늘날 그 훌륭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스칸디나비아의 모든 국가들 보세요. 다 국기에 십자가가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능력인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은 안 바뀌어, 사람은. 여러분 맞습니다. 사람은 안 바뀝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러나 콩나물에 물 주면 이게 밑으로 쑥쑥 다 빠져나가도 나중에 보면 콩나물이 쭉 자라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이 우리의 심령에 계속 차곡차곡 채워지면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때가 되면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거든요. 바뀌어 버리거든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과 함께 성경은요, 고통과 어려움의 때에 우리에게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전도해라, 예배드려라, 헌금해라, 봉사해라. 물론 그 귀한 말씀들이고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들이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 아니에요.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게 한 365번 나오는데 이걸 알아낸 분이 누구냐 하면 처음으로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루마니아 공산치하에서 목회한다라고 하는 죄목 때문에 그게 또 죄가 되는 거예요. 공산치하에서는. 네?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모진 고문과 핍박받으면서 회유와 협박을 받으면서 너 예수만 안 믿는다, 목회만 안 한다고 하면 오늘 당장 방면이다. 그러나 그럴 수 있나요? 예수 부인할 수 없잖아요. 14년 동안 예수 믿고 목회한다는 죄목 때문에 옥살이를 했습니다. 매일마다 매일마다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고 매일마다 고문과 핍박이 회유가 다가오는 이런 상황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래도 성경은 반입을 하게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는데 이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희한하고도 놀라운 걸 발견한 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두려워 말라가 365번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때 무릎을 치며 고백하기를 하나님 그렇군요. 제가 매일매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기에 주님께서는 저에게 매일매일 두려워 말라 말씀을 하시는 것이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요 세상을, 죄를, 마귀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가지고 우리를요 용기와 격려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평생 해로하면서 누구보다도 자상하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날도 아침에 다녀올게 하면서 회사 나가셨어요. 근데 불의의 비참한 사고로 소천을 했습니다. 남편이 하루아침에 떠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황망합니까? 처절한 아픔과 슬픔이 밀려와가지고요 무려 6년 동안이나 상실의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정말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지내셨습니다. 어느 날이에요 막 성경을 안고 하염없이 울었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꺼이꺼이 울었대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보니까 추하고 더럽게 살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 살고 싶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막 통곡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오르더래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네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네게 복이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죠. 그때부터 이 권사님이요 성경을 무지무지하게 읽기 시작했어요. 필사적으로. 그러면서 2013년부터 작년 23년까지 10년 동안 성경을 막 죽기 살기로,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으니까 붙잡고 읽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의 말씀 통하여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러니 또 읽게 되고 또 읽게 되고 또 읽게 되고 또 읽게 되고, 그래서 10년 동안 여러분 이 권사님이 성경을 몇 번 읽은지 아세요? 100번 읽었습니다. 지금 놀라지도 않는 거 봐요. 다 100독 하신 분들이라서. 네. 여러분 연세만큼 성경을 한번 읽으리라 목표를 한번 세워보세요. 연세만큼. 60대신 분들은 60번, 80대신 분들은 80번, 20대이신 분들은 20번. 아, 15분씩만 내면 그러면 한번 읽는다니까요. 한 시간씩 읽으면 그거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과 어려움에 처하셨습니까? 그 누구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완전히 용기가 꺾이셨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를 변화와 회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다윗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숨겨진 죄와 허물이 성경을 대할 때 마치 거울처럼 아 이게 나의 죄악이었구나, 감추어진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이거구나. 성경이 우리를 읽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성경이 우리를 읽어가셔. 누가 이런 존재야? 그래서 예수가 필요해. 그러면서 회교와 변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요, 이 성경이 우리를 회개의 길로 책망하시면서 끌고 가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고 그 변화의 결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위대함이에요. 성경은 또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전에 기억하십니까? 제 아내가 삼풍백과점 붕괴 사고 때 겨우겨우 살아난 거. 제 아내가 커튼 용품을 사기 위해서 삼풍백화점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엄마랑 같이 삼풍백화점 갔는데 엄마가 말하기를, 야! 왜 우리가 백화점 가냐? 그거는 반포 지하상가에 많아. 근데 제 아내는 아이쇼핑도 할 겸 삼풍백화점을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장모님이, 그러지 말고 우리 반포 지하상가 가자. 그래서 엄마 말 싫지만 들은 거예요. 그런데 반포지하상가에서 그 커튼 용품 사고 있을 때 삼풍백화점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던 겁니다. 만약에 그때 제 아내가 장모님 말씀 안 들었다면요, 아내도 지금 없는 것이고 저는요 그 당시 아이가 하나였으니까 지금까지 아이 하나 키우면서 호래비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혼밥 맨날 먹으면서. 여러분 싫어도 엄마 말씀 순종하니까 결과 생명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은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성경 따라 사는 것이 제일 잘 사는 비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외에도 성경은 무궁무진한 은혜와 지혜와 계시의 보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그래서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고 늘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고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일곱 기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입니다.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성경 붙잡지 않는다면 하나님 알아갈 수 없고 우리의 신앙 체계가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신앙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주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